왔네요. 맛있게 드세요. 내가 사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요즘은 덜어 먹는 게 기본이지. 공용 수저, 어? 공용 수저, 자기 거 이렇게 덜어 먹어. 음식은 덜고, 걱정도 덜고, 영자는 더 덜고. 덜어 먹읍시다. 여기 할머니 집이에요. 왜 할머니 집? 웃으면 내게 돌아와. 이게 또 뭔 소리예요? 난리 났어. 설마 낯설? 술 다 안 마셨는데 기분이 넘쳐요. 태권도장에서 악들이 그냥 다 보고 웃고 다니. 어머, 뛰어 많으시네. 처음 가가지고 애들 어떻게 보려고 지금. 아유, 어머님 또 넘어가신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만하네. 할머니 좋아하는 노래, 이거 있잖아. 어, 할머니?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뭐야? 할머니! 아, 오늘 흥이 제대로 오르셨네요. 할머니! 마지막 곡. 뭘지 몰라. 마지막 곡.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와. 가사를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아는 노래가 조금 넘으세요. 진짜 노래 아는 거가 정말 많은 노래가 많아요. 잘하신다. 박자가 진짜 박자 딱딱 맞는데요? 아니, 우리 저기 선조들도 형이 많네. 잘하신다. 잘하시는데? 오, 야, 마이크를 지금 한 번만 잡아보시냐? 와. 반갑다, 앵콜. 안 해. 할머니 안 하신다고 하시면 네. 지금 마이크 들고 싶은데 지금 네. 누가 권유를 아무런 것처럼 보시더니 저러신 줄 몰랐어. 가사가 시작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그만 형 인정하시더니 야. 와. 진짜 진짜. 박자 가사를 또 내려놔. 그만요, 이제. 그만요. 저희 노래가 좀 한 번만 나와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더워? 많이? 뭐야? 선물인데, 선물. 네, 뭘 좀 제가 가져와 봤어요. 좀 들어봐. 어, 뭐야, 이거? 너무 진정인가? 엄청 무겁더라고요. 노래방 기계? 뭐지? 할머니 집에 저게 딱 없거든요. 아, 뭐야? 뭐예요? 이동식 에어컨.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시원하게 충분히. 아, 에어컨이 없어요? 할머니가 에어컨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에어컨 필요 없다는 거는 필요 있다는 얘기. 아~ 제가 돈이 있잖아요. 어우, 시원해. 시원해? 딱 맞다. 어우, 본인이 더 시키셔야 되겠다. 아, 할머니 여기 바람 한번 쐬봐요. 어, 되게 시원해. 저런 것도 사가지고 되게 좋다. 땀봐봐. 시원하다잉. 아, 또 시원하다잉. 아, 여기 전원 버튼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높으면. 다 껐네, 다 껐어. 남동생이. 대충 이렇게. 이게 전원. 아, 다 적어주시는구나. 적어줘요. 바람 세기.
저런 게 또 처음에는 알려드리면 아시는데 또 보다 보면 또 잊어버려. 저기 써 있어도. 너무 고맙지. 진짜 신식으로 그렇게 좋게 나온 거 아마. 응. 나 여름에는 선풍기도 안 쓰고.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아, 있는 거 낫지. 여기다 여기 한번 틀더라도. 아, 있는 거 낫지. 여기다 여기 한번 틀더라도. 한번 틀더라도. 이제 한 번을 들더라도. 한번 들더라도. 너무 못 견디면. 놀 때는. 애들아, 일로 나와봐. 이거 이제 더웠어가지고 더위를 식히려고.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왔다. 짜잔. 이거 고모가 기린 이모가 많은데. 어, 그게 뭐야? 아이스크림. 애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퀵 아이스크림. 빨리 만들 수 있는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바로 준비물은 이 과자. 저 과자 알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쿠키 과자. 나도 해봐야겠다. 저거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저거 막 부셔서 위에 뿌려서도 먹고 막. 정말 간단해요. 아, 저 하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다 들어가는데 좀 많으면 반만 써도 되겠더라고요. 반만 써도 되겠다. 반하고 우유하고. 그래서 우유 넣고 공기째로 우유를 바로 과자에 넣어서 공기채로 그냥 봉지채로. 와, 저거 저게 스며들어요? 야, 이거 감사합니다. 네, 스며들어가지고 진짜 그 쿠킹 크림 아이스크림이고. 괜찮다. 진짜 괜찮다. 이거 얼려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대박. 까서만 먹으면 되겠다. 까서 해야겠다. 너무 쉽네. 자, 이거 누가 먼저 먹을래? 융채가 먼저 손들었으니까 융채 먼저. 아까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거 좋아합니다. 이거 맛있겠다. 와,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 아니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 어이구, 우리 윤채가 제일 잘하네. 한결, 아빠가 집에 와서 만들어줄게. 바꿔서 만들어주세요. 삼촌이 윤채도 만들어줄게. 참, 한국 사람 손을 잘 개발해. 요즘 찜질방이랑 목욕탕을 못 가잖아. 그래서 찜질방 그 믹스커피. 찜질방 믹스커피? 우리가 딱 아는 그 맛. 그것을 한번 만들어 봐. 근데 찜질방 그거 왜 이렇게 맛있냐? 땀 빼고 나서 먹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어. 땀 빼고 나면 맛없는 게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우리가 딱 아는 그 맛. 그것을 한번 만들어 봤어. 찜질방 아이스커피. 아주 간단한 비율로 찜질방 믹스커피. 믹스커피 맛을 한번 내볼 거야. 초이땡 두 스푼, 설탕 똑같이 두 스푼. 여기에 이 활용 정점으로 짜잔! 바로 이 헤이즐넛. 저 포인트가 헤이즐넛 가루를 조금. 아, 저 넣는 거예요? 네. 설탕하고. 이거 해 먹어야지.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얼음을 넣으면 바로 땡! 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근데 찜질방 매출 대부분이 저 커피래요. 아, 진짜요? 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커피라고. 이제 원가에 남겠네. 당분 같은 게 떨어지니까. 맞아. 떨어지니까 저렇게 좀 채워줘야 되거든. 당이 떨어지니. 찜질방. 진짜 찜질방에서 먹는 맛이다. 찜질방에 가서 더울 때 짬을 쫙 빼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조금만. 조금만 맛봐봐. 맛있을까? 맛있었지요. 할머니 원래 커피도 안 드시고. 안 드세요, 커피. 안 나네. 어머, 달달하니까. 빠졌다, 빠졌다, 이제 커피 맛있어. 동네 마카오 집 생겼은 게 커피, 맛있는 커피도 먹고 가자. 마카오? 마카오? 마카오지? 마카오 절대야. 마카오? 마카오. 2,000원 남거지? 2,000원? 찍거나 2,000원인가 찍거나 2,000원. 생겼어. 마카오 요리인가? 찍거나 2,000원인가 찍거나 2,000원. 마카오 너, 너무 먼데? 할머니. 마카오 먹으러 가자, 우리. 마카오. 가자. 네, 할머니를 위해서 모자를 준비해봤어. 와. 짠! 없으면 할머니 꼬부시지 매. 한번 써봐. 너무 이뻐. 너무 좋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오늘 옷에 많이 온다. 할머니, 어? 모자도 써보고. 화사하구만. 양지리를 빛내는 양님 댁이시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동네분들 다 오신 분이에요. 아, 할머니 톡스타 되세요? 그때 하실만 하셨어요, 진짜. 꼬라지 꼬라지 그냥 짜잔이 생각보다. 카메라 앞에 인싸, 인싸. 할머니 인싸. 가운데 앉아 계시죠. 여기
분위기 아, 한 번이 봤어. 아니, 없어요. 근데 잘 놀랐어. 재밌게 봐도 재밌게 하시더만 다시 또 좀 더. 다시 또 좀 더. 지혜 할머니 다시. 심장의 도가니다 이거. 아니 다른 사람 쬐까 넣었어. 다시 또 쬐까 넣어. 다시다 회사가 창립 이래 가장 호황이래. 다시 또 좀 더. 근데 할머니 좀 창피하세요. 다 다시 또 나셔가지고. 흘러가셔. 시계 나게. 부끄러우신 거 봐요. 부끄러우셔. 또 같이 줄 서서 여 완전 외지인분들이 많이 와서 사 드신다고 해요. 이 마카오가요? 네, 마카오. 아니 이 동네로 외지인이 와서 찾아 먹을 정도라고요?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인기 있는 거네. 오, 궁금하다. 뭐 들어가? 아 여기야? 여기야? 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일로 와, 가자. 너무 뜬금없는데요 건물이? 그러게. 우와 조리 퐁퐁. 뭐지? 와 트윙크 저 초록색 너무 예쁘다. 어 뭐야? 마카롱이야.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이 안 되니까 마카오. 마카롱이 안 되니까. 아니 정말 할머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저 시골 동네 세상에 마카롱 가게가 생긴 거예요. 와, 신기하다.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 지금 난리예요. 난리야? 네, 마카오가 생겨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우와. 어, 진짜 맛있겠다. 인절미인가 보다. 어, 맛있겠다는데. 아, 할머니의 조 국뽕 저것도 있네. 국뽕. 할머니 여기 중에서 무슨 맛 좋아해? 할머니 단 것을 좋아한대. 단 것 좋아. 그러면은 다 두 가지씩 담아주시면 여기서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머 예쁘다. 얼마 나왔어요? 저 4만 8천 원. 이라는 건 허리가 그거 한 거는 무엇이라도 다 사다가 좀 나눠 먹지. 어? 뭐야? 어? 할머니. 설마. 할머니. 나 카드 가져온 줄 알았는데 카드가 없어. 카드가 없어. 왜 놀라셨어? 전형적인 수법. 동공지진. 할머니 표정 가족도 못 믿는다는 표정이지. 개 만장만장. 모른디. 어? 또 도자질랑가 모른디. 아이고 쌍둥돈. 할머니 현금 부자네. 할머니들은 전 재산을 다 갖고 댕겨. 어, 슈퍼? 슈퍼? 4만 8천 원인데. 이거 뭐예요? 담양에서 쓸 수 있어. 담양사랑 상품권. 국가에서. 주신 거. 대단해, 대단해. 카드가 대화한테 있어가지고. 탤런트한테 빵도 먹고, 탤런트 아가씨한테. 커피도 나왔습니다. 커피 주문하시고 따뜻한 커피에 드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커피도 만들었다. 여리 오셔, 현승엄마. 여리 와. 여리 오셔. 커피 한 잔 따서 넣을까? 여리 와. 가잖아, 뭐. 배고플 게 안 되냐, 더 사야지. 배고플 게 안 되냐, 더 사야지. 응, 더 사갖고. 여리 와. 어, 여리 오란 게. 마카롱 하나 샀어. 이장님도 오셨구나. 마카롱 하나 샀어. 아, 이걸 다 사시는 거야, 한 명? 할머니가 다 사셨어요. 와. 여기 뭐예요, 또? 누나. 전화 통화를 지어보니. 어, 완전하다. 오, 세상에, 세상에. 맛있게 드신다, 할머니들이. 양이맘이 되게 잘 먹어, 성녀딸 때문에. 어, 세상에, 저렇게 잘 드시네. 너무 잘 드시네. 너무 쫄깃하고 맛있잖아. 아유. 한비를 알고 다 찾아오죠. 양님 할머니도 맛있게 드시만. 야, 처음 먹었대. 오늘 처음 드셨어요? 응. 그렇지. 할머니들 젊은 애들 손녀들 오면 한 번씩 와서 샀지. 할머니 떡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이거 마카롱이 더 좋아? 이것이 맛있지. 마카롱이 더 좋아? 이것이 맛있지. 어, 진짜요? 어, 진짜요? 떡은 늘 먹던 거니까. 아, 마카롱 맛있지. 떡이 맛있지. 아, 진짜 고정관념을 깨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마카롱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먹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는 한지의 얼굴 보니까 너무 그렇지 좋아. 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잖아. 이거 에스트라 내가 1등 났다요. 아하. 아니에요. 아 이경규 나오네. 네 맞아. 네, 맞아요.
송광이나 영탁이나 좀 불러볼게. 송광이나 영탁이나 좀 불러볼게. 까졌다. 너 누구? 어? 수찬. 수찬. 또 김수찬. 수찬이야. 반갑습니다. 아, 진정. 어? 아, 가수 치러 그게 되고. 반가워요. 반가워. 네. 그럼 누구 누구세요? 농가 잘 찍었고요. 허리 아프면 좀 쉬엄쉬엄 일을 하세요. 할머니들 진짜 구경하신다. 할머니 안동역에서 노래 부를 줄 알잖아. 노래 잘 부르지. 잘 부르시지. 러시아 잘하시지. 마지막 곡. 뭘지 몰라. 마지막 곡. 아, 감사. 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는 건지 못 아는 건지. 마카롱 먹으면서 트로트 부르고. 좋네. 라이브로. 잘 나왔네. 맞아. 구도를. 덕택에 여기서 진짜 영. 담양으로 너무 좋다. 찾아가겠습니다. 지우가 다 잘해. 너무 고맙지. 이런 일이 있겠어. 어디가 천자가 잘 때 같은 이런 일 있지. 할머니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외국 다 믿고 다니고 잘하지. 하와이도 가고, 호타치 발롱가도 가고, 또 베트남 가고, 필리핀 가고, 탤런트 대학당 옆에서 그래. 그거 된 거 아니다고, 아직 멀었다고. 그러더니 그걸 저러고 길러 나가보여. 처음에 돈 하나랑 그거 혼자 되었어. 한준 씨 나온 그 잡지 책 같던데? 할머니가 이제 뭐만 찍으면은 꼭 갖다 달라고 하시니까 갖다 드리고. 선녀댁 이러고 이제 누가 이러고 하겠어요. 고마웠지. 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가자. 이제 자동문입니다. 문 열려 안 했다, 문 열려. 문 진짜 빨리 열린다. 어, 괜찮네. 아이고. 할머니, 이거 의자 좀 편하게 눕혀줄게. 아니,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편하겠지. 응, 좋네. 요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출발. 대우야. 응? 운전 잘해라. 예쁘다. 멀리 가는데? 여기에 예쁘게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어가지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가려고 사진 찍으러. 컨셉은 있어? 컨셉 흑백 사진이야. 감성 사진. 감성 사진. 다들 감성 준비해주세요. 감성. 제가 또 일하느라고 잘 못 가니까 한번 갔을 때 이제 사진도 찍고. 안녕하세요. 와, 에이, 여기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어디 갔죠? 여기. 가만히 거울 한 번만 보시게. 여기 앉으셔가지고. 감을 해봐야 늙은 사람 늙은 사람. 이뻐, 이뻐, 이뻐. 아이고, 이뻐라. 사진 이쁘게 찍게. 오, 좋겠네. 화사하게. 농사일로 탄 피부가 화사하게. 부럽다. 걸러지 마. 걸러지 마. 잠깐 보내 봐. 어쩜 이렇게 지혜씨. 까맣게 이렇게 잘하니까. 천사 아니에요. 할머니. 예쁘셨는데. 아니, 너무. 아, 할머니 닮은 거 나온다. 뭔가가 할머니 닮았다, 이렇게. 눈물. 그러네. 저도 지금 생각했어요. 이쁜데? 네. 화사해졌는데? 소녀 같으죠.
할머니 시집 가도 되겠어요? 저러시면 이제 나중에 난 맨 얼굴로 못 다니겠어. 이제. 맞아요. 매주 샵 갔다 오시겠네. 어떻게 앉으면 돼요, 저희? 할머니 가운데 앉아보세요. 가운데 앉으시고 이렇게. 네. 와, 예쁘게 가족 사진 찍는구나. 저 사진 괜찮더라고요. 찍는데. 괜찮아요? 너무 부자연스럽다. 평생 웃는 게. 예쁘다. 아니, 엄마가 더 뿌듯할 거야. 네, 그렇죠. 우리 엄마한테 너무, 내 딸이 너무 잘해주니까. 다정하게? 이렇게? 엄마도 손 잡으실래요? 엄마도 손 잡으실래요? 3대가 참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 할머니. 사랑스럽게 손아트 한번 해볼까요? 손아트, 할머니 손아트 할줄 알아? 저 아니야, 이렇게만 붙이기만. 이렇게. 어. 여기도 이렇게 붙이기, 아, 이건 놔두고. 어. 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아트. 됐어요. 손아트. 손도 사랑스럽게 내해줬습니다. 네, 이쁘게 내해줬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야. 진짜 괜찮더라고요.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 나도 찍고 싶다, 사진이. 정말. 저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요? 찍게. 아니, 뭐 많이 찍으셨을 텐데 독사진을 또. 되게 어색하다. 저가지고. 똑같이 잘하시네요. 이쁜 척 하고. 아이고. 아, 너무 선수 아니야? 어, 화장품 CF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웃잖아요. 맞아. 뭐든지 잘 웃어야 돼, 정말. 너무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앞머리 살짝 내려주세요. 너무. 할머니 좀 어색하신가 봐. 아. 할머니, 웃어주세요. 아이고, 애교쟁이. 너무 어마. 웃으신다, 웃으신다. 약간 웃으신다. 뭐예요? 아, 또 뭐예요? 이뻐. 아, 소은이가. 아이고, 예쁘게. 있으시네. 손녀 따라하세요. 펜서비스 해주시네요. 아, 끼가 있으시다. 끼가 있으셔, 진짜. 그러니까 손녀 딸이 탤런트. 그렇죠. 배워야죠. 아니, 정말 이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진짜 괜찮은데.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사진. 할머니 이쁜 거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야죠. 할머니요? 아무거나 고르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보실래? 할머니 고르는 거? 골라야지, 골라야지. 손자, 손자 꺼. 나도, 나도. 그냥 남지가 뽑아. 모자라 쓰지 마. 아, 모자? 아, 아 벚꽃 찍을 걸. 벚꽃 걸로. 안 쓰고 한번 찍어야겠는데. 안 쓰고 한번 찍어야 안 쓰고 찍으셔야지. 찍으셔야지. 모자 쓰는 안 쓰고 한번 찍어봐요. 그래. 다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할머니 손사진도 한번 찍어볼까요? 에이. 그럼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 모자 안 벗고 찍고 한번 찍어봐요. 이쪽이 살짝. 아, 근데 할머니를 저렇게 챙길 정도면. 제시 정말 잘한다. 진짜 잘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잘한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아까처럼 행복하면서 활짝! 한번 이쁘다! 빵끝! 꽃받침 안 하시네, 이번에. 꽃받침! 활짝! 빵끝! 아니, 계속 기분 좋으셨는데 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셨지? 빵끝! 이번에도 꽃받침 한번 해볼까요? 꽃받침 한번 해보래요. 뭐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혜 사진관에서 찍어줬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하나 찍어야 썼다 했어, 다시. 아이고. 너무 고맙죠. 고마워. 근데 나이 먹은 속에 사진 같은 거 많이 안 찍으려고 한 게 이제 찍으러 가장 갔는데 고마웠지. 이제 몇 년이나 남았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제 84이나 됐는데.
아이 우리 할머니. 다시 촬영할 때는 이런 웃음기 빼고 찍으셨잖아요. 네. 그때 뭐 전혀 뭐 낌새를 못 치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건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상상. 예, 네, 늘 그냥 같이 계시는 그 것만 생각나지. 사실 그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빵끝. 한 번만 돌리고 한 번만 마지막. 아, 어. 좋다. 세원의 옷에. 좋다. 잘 찍으셨다. 야, 예쁘다. 저렇게 하니까. 아, 저렇게 뽑았어요. 네. 너무 좋다. 어머. 아, 보기 너무 좋다. 지혜야, 사랑한다. 너무 고맙다. 늘 할머니를 여기 모시게서 너무 고맙지. 여기 와서 여러 얼씨를 몰랐지.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사진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 유나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이번에 주제가 세대 연결이니까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간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뭐지? 아우, 저거 뭐야? 뭐죠? 우리 민희가 여기서 잠 들어 모르네. 어? 에이? 우리 민희가 여기서 잠 들어 모르네. 어, 잠깐만, 그럼 아까 누구였어요? 어? 어? 이건 누구예요? 아버님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미니방에서.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너무 일찍 해가지고. 야, 솜사탕 이개를 내가 집에서. 솜사탕? 솜사탕 이개를 내가 집에서. 아, 옛날 세대 공감이니까 이거 너무 좋아하죠. 아, 이것도 위에다 부어. 아, 좋네. 오, 된다, 된다. 오, 재밌다, 재밌다. 오, 우와. 우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아니, 잘 되더라고요, 저게. 야, 민아. 이거 일어나서 봐야 돼, 네가. 야, 민희야, 빨리 일어나. 아, 민희 뭐 어제 야근했어요? 아우, 너무 맛있다. 아우, 맛있겠다. 민희 주려고 만든 거 아니야? 집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이렇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완전 추억의 맛이네. 솜사탕도 진짜 괜찮은 소재네요, 세대 연결. 이 솜사탕만 보면 추억이 너무 생각나. 맞아요. 엄마. 아이고, 엄마 놀랬어. 고단하시지. 나 앉았다, 얘. 네가 만들었어? 어. 자는 거 있지? 맛있어? 걔들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진짜 많이 먹었는데. 대공원 가면은 항상 엄마가 두 개 사줘가지고 세 명인데 한 두 개 나눠 먹을 거야. 엄마는 언제 솜사탕 처음 먹었어? 나가실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치. 공원 같은 거. 누구랑 먹었어? 공원에서 남자친구랑? 엄마는 아빠가 처음 저기야? 에이? 아니지? 처음으로 물어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왜 물어보는데? 근데 아빠랑 데이트할 때 이런 거 안 먹었어? 공원 안 갔어? 아빠하고 얘기를 하지 마. 지금 되게 예쁘지? 응? 예쁘네. 응. 아, 잘하신다. 내가 이걸로 맛있는 디저트 만들어줄게. 이게 뭔데? 이게 이제 차를 만들 건데 요즘 유행하는 솜사탕 숭라떼. 솜사탕 들어가? 응. I know. 우와. 그래, 저거. 저거 많이 봤어. 이게 요새 유행이에요? 네. 맞아요. I know you love me. 쑥가루를. 쑥가루. 요즘에 또 쑥이 유행이니까. 쑥가루가 팔더라고요. 쑥을 또 요즘에 좋아하더라고요. 얼음 넣고.
몸에도 좋겠네. 엄청 좋지. 이거 봐봐. 이렇게 예쁘게. 오, 예쁘다. 아, 이쁘다. 여기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솜사탕을 넣는 거예요. 솜사탕을 이렇게 설탕 대신에 이걸 쓰는 거야. 맛이 어떤 맛인가 궁금하다.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 어, 예쁘다. 어, 예쁘다. 꽃 같네, 꽃. 아이디어 좋다. 잘 넣어야 돼. 우와, 커피. 뭐예요? 뭐야? 커피.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 옆에다가 뭐 묻혔어요? 삼계탕에 녹은 거예요, 저렇게. 삼계탕 녹은 거예요? 네. 데킬라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보면 네. 이렇게 소금 묻히듯이. 이거 맛있겠다. 같이. 아유. 잘 먹어볼게. 맛있어. 아,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아주 맛있네. 나는 이거 솜사탕 맨날 손으로 뜯어먹을 줄만 알았지. 와. 요즘에는 이렇게 차, 이렇게 음료 이렇게 맛있는 칵테일 만들어서 먹는 거 있지. 이번에 또 처음 보네. 맞아, 맞아. 민희는 언제 일어나요? 빨리 먹어봐야 되는데. 손 닿았어요. 단맛이 되게 적당해. 그래서 너무 날지 않으니까 너무 맛있다. 아, 맛있겠다. 아,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신났대. 나도 한번 해 먹어봐야지. 두 번째 메뉴는 뽑기. 어, 달고나. 우리 국자 많이 버렸잖아. 국자 완전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요. 부산에서는 쪽자라고. 저도 쪽자라고 했어요. 저도 울산이거든요. 부산이나 이제 경상도는 쪽자라고 했어요. 이걸 타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야. 어, 저 진짜 옛날 뽑기 하는. 옛날에 엄마가 국자 그 달고나 해 먹어가지고 맨날 가해가. 가해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우리 국자는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혼났지. 여기다가 소다를 소다에 그걸로 소다 맛을 풀어 오르죠 이제. 붓는다? 탁탁 소다. 잘하시는데? 오, 잘 됐네. 왜? 안 타고 잘 됐지? 잘 됐네. 달고나가 아, 요즘 완전 유행이거든 애들한테. 어우, 꾹 눌러주시네요. 됐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아유, 저는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처음 해봤죠. 이거 내가 떼면 하나 더 해줘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항상 바늘 갖고 가잖아, 학교 갈 때. 맞아요, 맞아요. 아, 됐다. 됐어? 엄마 그런 거 잘 떼잖아.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저걸 하면 꼭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 맞아요. 옛날 생각나면서. 그거 알아, 엄마? 설탕 여수 무슨 여시 설탕 있잖아 완전 설탕 알지? 야 잘 먹었네. 저거 머리 부분 먹고 나면 질려서 못 먹어요. 버려. 이제는 이걸 다 부숴가지고. 아 이거를 그 재료로 쓰려고. 아 이것도. 어 괜찮다. 아이스크림에다가 찍어서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근데 아이스크림도 만들었어.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들었다고요? 아, 이렇게. 맛있겠다. 뭔데, 뭐? 이거 봐봐, 오바. 이게 우유랑 연유랑. 소주 아이스크림, 아니, 우리 진짜 아이스크림도 귀해가지고 좀 생각나요. 잘라먹는 애들 부러워가지고, 부잣집 애들은. 우린 그걸 빨아먹고. 근데 그건 더 맛있어. 더 맛있어요. 우유랑 생크림이랑 1:1로. 연유를? 우유, 생크림, 연유. 1.5 정도?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우유랑 연유. 연유랑 생크림. 냉장고에다가 올려줍니다. 요거 세 가지만 딱 넣으면 끝이에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겠다. 잘 만들었네. 똑같네. 옛날에 서준 거랑. 근데 요즘 친구들이 또 옛날 우리가 먹었던 간식들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찍어 먹으려고. 아. 아이스크림에다가. 아, 이거는. 야, 괜찮다. 달고나. 맛이 없었어.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세대 연결 제대로네. 맛없어. 아, 맛없어. 맛있대.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거 해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와.
그냥 먹는 건 킬러. 여기다 무쳐 먹으니까. 야, 추억의 맛이다. 근데 요즘 친구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어때? 맛있지? 이거 알아, 엄마? 이거는 뭐야? 옥수수 과자. 이거 알지? 맛있는 거? 옥수수. 언니, 옥수수 너무 맛있거든? 오, 괜찮다. 너무 맛있었다. 오, 괜찮다, 좋아. 먹을게. 다 나오네. 쫀디기도. 쫀디기 나오는 거야, 쫀디기? 야, 이건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고소하고 씹는 맛이. 시리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이가 튼튼해야 먹겠다. 이가 튼튼해야 먹겠다. 이게 세대 차이야. 아, 저걸로 옛날에 나 이빨 빠졌어. 이거 많이 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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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빠져. 이거는 속 입에서 넣으면 터지는 캔디? 이게 진짜 정말 최고예요. 요즘에 유행이래 저게. 아, 그래요? 캔디가. 막 싸고. 근데 저거 진짜 좋아했는데, 저 캔디. 진짜 많이 좋아했어. 새콤달콤. 저거 막 되게 따가워, 이번이. 자극적이다. 자극적이야. 너무 재밌어. 아니, 유나 씨랑 엄마가 지금 어린 날로 간 것 같아. 백투 더 퓨처. 진짜 아이스크림 다른 맛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우리 어렸을 때 슈퍼 했을 때 예전에 저희 집이 슈퍼를 했었어요. 엄마가 제일 부러운 아이들이었지. 슈퍼한 게 내가 그 슈퍼마켓 앞에서 너무 먹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어. 불쌍해가지고 엄마가. 니네들 마냥 먹으라고. 내가 맨날 거기 붙어가지고 진짜 아이스크림이니 뭐니 그때 슈퍼는 정말 최고였어. 그치? 그때 그 일만 안 했으면 오래 있었을 텐데. 그때? 그치? 무슨 일이야? 그때 그 일? 그래, 네가 아빠 강도 사건? 아빠 강도 사건? 강도? 진짜? 그 일 때문에 우리 안 한 거였어? 그래, 무서워서 어디 하겠냐? 어머나.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인데. 나 8살, 9살. 아저씨 생각나. 그러니까 그때가 방학이라서 언니하고 경제는 서울에 있었고 네가 이제 엄마 혼자 가서 마트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따라온 거야. 그래서 딱 둘이만 있는데 그때 문 닫으려고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칼 들이대고 칼 들이대고 칼을 이러면 못하지. 아저씨는 그냥 신문지를 갖고 와서 뭐 달라고 엄마가 했던 것 같아. 진짜 무섭겠다. 뭐 달라고 해서 이거 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달았는데 갑자기 돈은 안 주고 딱 쳐다보더니 신문지에다 싼 칼을 갑자기 신문지를 풀더니 확 됐어. 진짜 칼이 있었어? 네. 근데 나는 그때도 생각했어. 그 어린 나이에도. 아빠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도 없는데. 아빠! 부르면서 밖에 막 미친 새끼. 아저씨를 막 미친 듯이 불렀지. 아빠 소리 내면서 그때도 아저씨도 아니야. 아빠 소리 삼촌도 아니야. 아저씨도 아니고 막 아빠 소리를 막 불러갖고 아저씨 막 나오니까 그 소리에 이제 막 도망갔지. 도망갔잖아. 진짜. 근데 너무 잘 대처하신 것 같아. 난 진짜 얘가 진짜. 난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질을 보였던 유나. 재밌겠다. 민이를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좀 남겨, 민이 주게. 이따 저 찍어서 봐. 한정하고 없지. 이쁘다. 귀여워, 저 고양이. 이거 애기 고양이다. 귀여워. 어디야? 편실 거가 또 있어요? 어디야? 왜 이렇게 집이 좋죠? 그래. 한 번 더 있구나. 애기가 있는 집이구나. 저는 이 집을 압니다. 포경하실 때? 이 집 사고 싶어요. 누구시지? 앞치마를 들으셨는데. 어머. 셰프고. 이 시대의 찐 셰프님. 이영호 셰프님! 진짜 편 셰프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건 반칙 아니에요? 반칙이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여기 왜 앉아 있겠어? 진짜요? 와. 이 맛이 이 맛 같고 저 맛이 저 맛 같고. 이러시면 안 되죠. 진짜. 이건 좀 페어프레이지 않는 거 아니야?
오! 아, 집이 3층이에요? 어머! 아이고, 가족들이 같이 사시는구나. 어, 너무 부럽다. 좋다. 와. 오, 집 예쁘다. 야, 집 좋다. 어머나, 너무 깔끔하다.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오, 주름줄이 이렇게 많아. 알콜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알콜이 많네.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세대 연결은 뭐 중식이지. 그치. 그래. 중식이지. 정답이지. 중식은 계속 연결돼. 진짜 해볼까? 20분부터 다 좋아요. 뭐야? 중국 쪽에서 누구나 사랑하는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기본 교과서 하시네. 그렇지. 재료 끝. 이제 튀김 반죽. 이거는 튀김 반죽으로는 뭐든지 다 쓸 수 있어요. 물이 전분의 비율의 한 3분의 2. 그리고 전분가루 1. 계란은 정말 소량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무슨 그 끈을 잡고 우와, 계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리고 여기 이제 식용유가 들어가면, 네? 식용유는 이제 제법 들어가. 들어가면 튀겼을 때 식용유는 도로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그 튀김이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강도가 적절하게 맞춰져. 아, 신선하다. 꿀팁이다, 꿀팁. 이 반죽 하나면 모든 튀김은 이거 끝. 그럼 정작 튀김 옷에는 식용유 성분이 없는 거예요? 없죠. 아. 고기를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합쳐서 저렇게 그냥 미쳐봐. 튀겨볼까요? 너무 쉽게 만드셔. 너무 간단하게 만드시죠. 우와. 와. 야. 이게 지금 막 기름이 끓어오르잖아요. 치익 소리 나면서 이게 수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이렇게 튀기다가 수분이 조금씩 증발되면 지금 아까에 비해서 소리가 되게 잔잔해졌어요. 음식이 과학 같아. 이러면 이제 튀김은 거의 끝난 거예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노린노릇해. 제대로다. 궁극의 바삭함. 이제 탕수육 소스 한번 해볼까? 가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스. 이걸 알려주신다고요? 진짜? 어머. 이건 가정에서 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아, 너무 좋다. 이거 받아 적으세요. 이건 적어야지. 간단해요. 뭐 이 재료도 양파, 당근, 오이, 완두, 콩닥. 녹이버섯 요 정도고 전분을 항상 넣을 때 보면 이렇게 조금씩 넣으면 아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끝이에요? 이거 끝이에요? 우와, 뚝딱. 이렇게 간단하다. 찍먹이구나. 이게 지금 기름이 엄청 가열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깐풍기 닭을 튀기면 돼. 네? 아까 만들어 놓은 반죽? 아, 그만하게 깐풍기는 마이 안 가리고. 하나로 두 개를 만드는 거네. 어차피 기름도 가열돼 있으니까. 그럼 깐풍은 소스가 따로 있지 않아요? 소스는 따로 만드시겠죠. 따로 이게 닭 날개. 어? 뭐예요? 뭐? 요 소스. 소스? 만드는 소스가 일반적으로 쓰는 깐풍기 소스. 우와! 깐풍기 소스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깐풍기 하나 정도는 요 정도 있는 거예요. 간장, 설탕, 간장. 식초, 굴소스. 뭘 이렇게 쉬워요? 한번 해봐요. 깜짝 놀라.
땀 풍기는 이제 볶을 때 파마늘 준비하고. 아니 이제 덕분에 가게 적으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깐풍기 소스. 여기서 달짝지근하게 하시려면 올리고당을 좀 넣어주시면 대박. 교촌 치킨 비슷한 거 만드느냐고 올리고당을 좀 넣어주시면 허리 홍보가 좋아서 그 맛을 이제 조금 내기 위해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왔을래나? 누가? 그러니까 오나 보다. 야 누구야? 누구야? 어서 누구예요? 아 저 은하 씨 오는 것 같은데? 설마? 진짜? 은하 씨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배신이야. 어서 어머니야, 어서 어머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번 주 그만. 아니, 당했습니다. 타임! 이번 주 그만. 아니 저희 미니가 예. 생일이에요. 아또 좋은 일이 있었네. 특별히 셰프님께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아, 정말 아, 정말 생일이라서 방학기 해준다는데. 야 씨. 싸움 날 뻔했어. 들어오세요. TV에서만 보고 항상 팬이에요. 저도 팬. 아 감사합니다. 여기 미니 본데 이번에 얘기 들은 게 또 생일이라고 그래서 미니 맛있는 거 해줄라. 어머 생일 좋겠다. 지금 우와, 이미 안에 뭐 기름 난다, 냄새, 맛있는 냄새 나죠. 우와, 맛있는 냄새 난다, 그치? 어디를 그렇게 다녀, 쟤, 미니는? 아니, 그러니까 애가 있는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애기가 타고 내려가는 거래. 미끄럼틀. 아, 맞아, 미끄럼틀이 있어요. 네, 미끄럼틀이 집에 있더라고요. 진짜? 네,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셰프님이 이제 손자를 위해서 만드신. 엄청 네. 재밌어. 이게. 아, 그럼. 자, 자. 앉아. 앉아야 돼. 얼른. 빨리 앉아서. 앉아. 오케이. 생각보다 높아. 무서워. 누나 할 거면서 저렇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높다. 니네 빨리 내려와. 앉아. 앉으면 슈 재밌어. 앉아.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같이 타. 아저씨하고 같이 타. 아저씨. 아저씨가 누가 있어? 카메라 감독님? 아니, 사장님이요. 사장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아기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했는데 이게 이제 좀 크니까 무서운가 봐요. 내려가면 재밌지. 지금 무서워. 초면인데. 멀었어. 어디 보내? 천천히 내려오네. 아이고. 컸다. 재밌지? 가보니까 별거 아니지? 재밌어. 치킨 먹으러 가자. 일로. 일로. 미니 배고프지? 자, 이게 아유, 그래도 꽂혔다, 꽂혔다. 꽂혔다, 꽂혔어. 아, 죄송한데, 이제 사이 보면 풋볼을 몇 번을 하신 거예요? 탈 때마다 저렇게 자꾸. 민니야, 밥 먹어. 여기가 이제 또 자기 집이 돼가지고 집이 됐어. 재밌게 재밌게 많아가지고. 아 웬일로 밥 먹자는데 안 먹고. 저는 좀 이따가 올 거예요. 네 이거. 아우 너무 잘 먹을게. 아니 이거 먼저 드세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미니 때문에 와, 치킨 비슷한 거 맛있을 텐데. 와 진짜 맛있겠다. 조금 더 달게 했는데. 맛있다. 국물 여태까지 먹어본 탕수육에서 최고다. 진짜 너무 엄마가 감탄하셔가지고. 왜 셰프님 셰프님 하시나요? 알겠네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야 이연복 셰프의 음식을 이연복 셰프 집에 가서 먹은 분이 저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네. 내가 잘 먹나? 그러니까. 미니 덕분에. 자, 어머님 생일이신가요? 예. 앞당겨서 하시네요. 예. 우리가 다 먹었잖아. 미니, 뭐, 우리가 다 먹어야 되겠다. 할머니랑 엄마가. 얼른 앉아. 미니 왔네요, 미니. 치킨이야, 치킨입니다. 맛있겠다. 역시 고수예요. 평가다 평가다. 콩 같은 거. 냄새 콩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오 미니가 먹을 때가 최고 긴장돼. 기죠. 애들은 솔직하니까. 치킨 항상 시켜 먹다가 집에서 만들 보니까 신기한 거지. 맛있나? 맛있어. 아 됐어. 불고 샀다. 합격했어요. 어, 셰프님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누가 먹는 것보다 긴장돼. 예인자 시동 걸렸어. 그 치킨보다 더 맛있지? 맛있다. 한 미니 짜장면 만들어줘야 되겠다. 한 미니 짜장면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야, 최고다. 짜장면도? 짜장면 진짜 맛있어. 짜장면 만들어주신대. 예? 저희 미니는 호강이에요, 지금. 셰프님, 짜장면 제일 잘 맞는 사람입니다. 응? 최고. 와, 진짜 미니는 좋겠다. 최고 잘 맞는. 제일 잘 맞는. 세계에서 최고 잘 맞는. 짜장면도 사실 되게 쉬워요. 나도 저거 좀 배워야 되겠다. 아, 짜장 볶는가 볼래? 진짜 간단해요. 이게 이제 간짜장 스타일로 해서 장을 간짜장 스타일? 따로 걸어볼게. 그런 식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간단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는 거는 타양? 타양. 이렇게 지글지글 한점 볶을 때 간장을 넣으면 이제 불맛 난다고. 불맛이네요. 바로 양파. 와, 이 짜장면이 되게 건강한 음식이에요. 맞아요. 진짜 건강한 음식이더라고요. 그 여기에 이제 올리고다 네, 굴소스. 단맛. 신장 3개. 벌써 냄새나. 아, 그냥 다 됐어. 그치. 진짜 벌써 다 됐어. 끝났어. 5분, 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야채 간. 아니 중국 음식은 주방 앞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 아 맛있어. 아 이거는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겠다. 맛이 없었어. 너무 맛있어요. 와 되게 간단하다. 저는 집에서 정말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덕분에 우리 음식은 집에서 하면 화력이 약해서 그 맛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덕션으로 하셨어요. 인덕션이에요? 가스도 아니고 인덕션으로 했는데도 너무 맛있었어요. 이야, 빛나는 거 봐요. 아, 아이씨가 비벼줄게, 짜장. 야, 직접 비벼주시니까. 그러니까 미니 짜장면 다 비볐어. 먹기만 하면 돼. 특별히 해주신 거야. 잘 먹겠어요. 원래 짜장면 잘 먹을 것 같아. 짜장면 좋아해요. 아 이거 그냥 안 먹어. 어 멈춰서 냄새 맡으니까? 지금 입에 물고 향을 맡는 중이에요. 아 합격. 합격. 축하드립니다. 합격했습니다. 나가 줘. 응 맛있지. 내가 맛있으니까 먹지. 저희 민이는요 맛있는 거를 안 먹어요. 면치기 들어왔다, 면치기. 면치기에 면치기. 이야. 근데 특이하게 잘 먹는다. 그렇죠?
장갈치도 복스럽게 먹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저는 이렇게 깔끔한 짜장면이 너무 좋거든요. 요리는 이제 유행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꾸준하게 사랑받고 인기 있는 게 짜장면 탕수육이죠. 맞아.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뭐야 모든 세대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다 정말. 지금 뭐 메뉴 좀 생각했어? 네. 메뉴 좀 생각했는데. 아 저는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메뉴를 개발할 때는 아유. 아, 또 피어있네. 제가 질문하면 안 돼. 질문을 하면 안 된다니까. 큰 실수한 거예요. 이은보 선생님이. 지금 셰프님도 약간 후회한다는 표정이야. 표정이 미쳤어. 근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 미니가 말이야. 네, 엄마 그만 말하라고. 알았어. 너 작은 이경규구나. 작은 이경규. 아니 근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거 저희 드라마 작가님이 이걸 보셨는지 제 대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대사에도 써 있어. 대사에도 써 있어. 내가 수다가 나는 수다가 많은 편인데라는 대사를. 난 수다가 특기인데. 이제 사극, 여기 사극처럼 해도 되겠어, 진짜. 아, 찜질방. 어떻게, 거의 끝판왕. 저 위에 또 뭐가 있대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